밟아두신다. 미리 지키시래요. 말은 조심하라고. 우우우한데요. 그 틀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무방한 후방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 신곡동의 천도암의 천둥도사입니다. 앞으로 제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앞으로 실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띠와 쥐띠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쥐띠 먼저 들어갈게요. 자, 오곡이 풍성하리라 하십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오곡이 풍성하시다 하세요. 보릿고개 넘지 않으니 걱정 마라 하시고, 우리 쥐띠생분들은 그냥 열심히 근검절약 하시고 차곡차곡 재산을 불리셨던 분들, 다른데 투자만 하지 마시면 내 재산을 좀 지키시고, 남들이 뭐 이거 쫓아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만 않으시면 그냥 내가 살던 대로만 근검절약하면서 그 틀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무방한 후반기입니다.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차곡차곡 하시다가 후반기 음력 11월 달 들어와서 조상님들 산소나 성묘를 한번 가세요. 아니면 납골당을 가시든지. 그러고선 거기서 딱 한번 마음을 한번 비우시고, 한번 딱 가만히 한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는 조상님들이 문을 열어주실 거니 올해는 재산을 지켜라 하십니다. 다른 분들이 돈 벌었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시면은 죄받아요, 벌받아요. 조상님한테 먼저 인사드리라는 얘기예요, 후반기에는. 조상을 먼저 생각하고 조상님들의 말씀을 들어라 하십니다, 쥐띠생들. 자, 그 다음에 말띠입니다. 나를 좀 뽐내라 하세요. 그렇다고 뭐 무리해서 사시라는 것이 아니고 내 겉은 꾸미고 말은 조심하랍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지 마시고요. 괜히 잘난 척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말을 해서 나를 자꾸 높이려 하고 자랑질을 하고 이러면 오히려 우우우한데요. 우우우. 그러니까 말처럼 멋있는 명마처럼 멋있게 내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시고 내 육신은 잘 다스리고 속에 있는 속내는 조심하라 하십니다. 말은 조심하라 하십니다.